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5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이성철 담임 목사님의 SC 성경 이야기가 월요일 오전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성철 담임 목사님의 수요 말씀 묵상이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6월 6일 주일부터 영아부에서 초등부까지 어린이 부서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각 부서에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매주 등록하신 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인원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전 등록이 안 된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할 경우 해당 부서 예배는 드릴 수 없고 부모님과 함께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서 목회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영아부부터 유스까지 각 부서에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섬김에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로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BBS가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BBS 신청은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카톡 링크를 통해서 6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정찬욱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선교부에서 교내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학생 본인이나 부모님이 본 교회 출석 교인으로 올해 대학 진학 예정이거나 대학 혹은 대학원에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6월 1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최혁 집사님이나 박장우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중요 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장단 모임이 6월 13일 주일 오전 10시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모임이 6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임원회가 6월 27일 주일 오전 10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임 시간과 장소를 잘 숙지해 주시고 각 모임과 관련된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0일 마더와이즈 24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교회 체육관에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4월 8일에 시작하여 6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며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길 것을 배우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마더와이즈 24기를 위해 수고해주신 스태프들과 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더와이즈 25기는 오는 8월경에 지혜편으로 모이게 됩니다. 사업체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체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대 교구는 유범선 목사님께, 2대 교구는 김준일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반기 예산 사용 변경 신청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6월 5일 토요일까지 재정부의 예산안을 수정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재정부 박성현 성도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